고1과 중2, 그리고 초등학교 3, 4학년 학생들이 3차로 등교를 했지요. 이 등교가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. 경주에 있는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인데요. 올해 개교한 이 학교는 신입생 60명을 맞이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.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. 개교 뒤첫 등교. 학생들이 마주한 것은 코로나19 검사입니다. 차례로 줄을 서 열을 잰 뒤 목과 코를 통해 검체를 했습니다. 담임과 친구들과도 처음 만났습니다. 한반 20명 친구들은 담임으로부터 학교 생활을 안내받고 청소 당번을 정했습니다. 모든 것이 새롭고 좀 어색하지만 한편으론 좀 설레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니 반갑습니다. 바로 다가온 식사 시간. 학생들은 일정한 거리를 띄운 뒤한 방향으로 앉아 첫 점심을 먹었습니다. 옛 간포고에서 전환한 이 학교는 신입생 60명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. 4명이 한 방을 쓰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2인 1실로 바꾸었습니다.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무역 강대국인 독일로 취업을 해가지고 국제 무역을 이끄는 한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. 전국 52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국제통상 분야로는 유일한 이 특성화고는 영어를 중점으로 공업 기초 이론과 수출입 관리 등 무역 실무 과정을 교육하게 됩니다. 굉장히 안전한 교육 환경 하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본교만의 특화된 영어 교육으로 국제통상 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. 남녀 비율은 26대 34. 간포 지역 학생 6명을 포함해 경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와 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 학생도 4명이 입학했습니다. 폐교 위기의 어촌 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